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왕초보 생활 영어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B가 U를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배웠어요. 자, B가 U를 만나면 어떻게 변했었죠? B는 R로 변했었죠. 자, 오늘은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B를 만나면 이 B는 어떻게 변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뭐지?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 나는 I죠? I, 나는 내가 제일 첫 번째, 나니까 나는 1인칭이에요. 내가 1번. 자, 너는 U죠? U, 나 다음. 너니까 너는 두 번째 2인칭이에요. 자, 그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모두 어떻게? 다른 3자, 제3자라고 하죠. 그래서 3인칭. 대표적으로는 he, 그, she, 그녀, it, 그것.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Alex, Jane, 뭐 John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 명칭. 자, 이렇게 해서 he, she, it, Alex, John 이런 애들은 3인칭인데 다 한 명을 이야기하죠. 자, 한 명은 단수. 그래서 우리가 3인칭 단수라 한다면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 다른 사람 한 명, 다른 거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게 3인칭 단수였어요. 이제 기억이 다들 나시죠? 자, 그럼 그는 의사이다 라고 말해볼까요? 뭐뭐이다, be, 의사, a doctor, 의사이다, be a doctor, 그는 의사이다, 그는이니까 he겠죠. he be a doctor 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 이 be는 3인칭 단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is라고 변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으면 he is a doctor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또 이 he is는 줄여서 his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he's a doctor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끝!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be는 is로 변하는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른 예문도 같이 해볼게요. 그녀는 디자이너이다, 뭐뭐이다, be, 디자이너, a designer, 디자이너이다, be a designer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녀는 she니까 she be a designer. 자, 여기서 she는 3인칭 단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be는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is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she is a designer. 자, 또 she is는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 그랬죠? she is, she's 라고 줄여서 she's a design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존은 경찰이다 하고 말해볼까요? 뭐뭐이다, be, 경찰, a police officer. 우리가 예전에는 경찰이라고 하면 policeman이라고 했는데요. 자, man은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policeman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차별적인 느낌이라고 해서요.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 a police officer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경찰이다, be a police officer. 자, 존은 경찰이다. John be a police officer. 자, John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이 be는 어떻게 바뀌죠? is로 바꿔줘야겠죠. John is a police officer. 또 John is는 Jones라고 바꿀 수 있겠죠? John's a police officer.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Adam은 가수이다 라고 말해볼까요? 뭐뭐이다, be, 가수, a singer, 가수이다, be a singer. 애덤은 가수이다, Adam be a singer. 자, 애덤 또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be는 어떻게?
is로 변하겠죠. Adam is a singer. 또는 Adam is는 Adams라고 줄였을 수 있다 그랬죠? Adam's a singer.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겠네요. 자, 어때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오늘 줄라이에 다시 배우는 왕초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